도망을 갈래도 보고는 하고 튀어야 될거 아니야. 미안해요, 선배.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아까 놀라서 막 토하고 겨우 집에 와서 잠들었거든. 넌 원래 뭐 놀라고 무서우면 토하냐? 진짜 내가 쪽팔려서. 저기 선배, 진짜 부탁이 있는데. 나 이런 거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. 야, 그게 뭐가 쪽팔려? 사람이 다 약점이 있는 거지. 사실은 나도 그래. 난이야 무서우면 막 숨을 못 쉰다니까. 근데 그게 뭐 쪽팔린 거냐? 좀 불편한 거지. 안 그래? 봉수가 듣고 있어? 듣고 있어. 아무튼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다. 내일 회사는 나올 수 있겠어? 나가야지. 좀 천천히 나와. 내가 부장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. 근데 나도 좀 미안하긴 하네. 그렇게 살벌한데 초짜인 너를 억지로 끌고 간 거잖아. 아무튼 잘 자라. 나 선배도. 잠깐. 어? 맞잖아. 너 지금 나한테 계속 말 까는 거 맞잖아. 근데 나한테 보낸 문자 그건 뭐야? 지금 딱 죽고 싶다니. 아, 그거? 말하려면 좀 긴데. 너안 자도 돼? 속 괜찮아? 침대에 누워 있어. 괜찮네, 지금은. 내가 예전에 낸 기사 있잖아. 그게 지금 완전히 역공당하는 중이거든. 나 주현이 씨 신문사 싸그리 묶어서 고소당했다. 뭐 언론은 대부분 저쪽 편. 그럼 이제 여론도 대부분 저쪽 거. 뭐 누구 말대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. 그 누구가? 김문호 기자? 야, 하지 마. 그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. 왜? 내가 진짜 자존심 다 까고 전화를 했거든. 김문호한테? 그 이름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? 야, 그 인간 상황 바뀌니까 발을 싹 빼는 거 있지. 완전 그냥 개 싸가지 곱하기 개 앞사비. 이름이 아깝다, 진짜. 그 사람 그렇게 유명한가? 야, 너는 언론사에 취직까지 한 놈이 어떻게 그 사람 모를 수가 있냐? 그 정도야? 좋아했어, 내가 많이. 내 우상이자 내 첫사랑이자 내 오래된 짝사랑. 야, 오죽하면 내가 아이돌 대신 그 사람 프로마이드를 내 방에 붙여놨다니까? 그리고 작년부터는 내 양다리의 한쪽. 뭔 소리야? 짝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겼거든. 선배도 참 저렴하구만. 나머지 한쪽은 누군데? 있어. 말해도 모를걸? 그쪽도 기자야? 아, 밤심부름꾼. 뭐? 있어, 그런 직업이. 너 모르지? 모르지. 암튼 그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.